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. 아, 찐축떡. 딘딘보다 찐축떡. 찐축떡. 찐축떡 하영 씨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에빙 하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스케줄 잘 하고 오셨어요? 네. 생각보다 안 떨던데 저희 아까 녹음하다가 네. 하영 씨 나오길래 멈추고 다 같이 봤거든요. 엄청 긴장하고 연습하고 떨다가 들어갔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그 손흥민 선수랑 인터뷰할 때 보니까 네. 본인 카메라 잘 찾던데요? 아. 짬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손흥민 선수보다 본인 카메라를 갑자기 쓱 보더라고. 그걸 약간 제 쪽으로 트는 걸 전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역시 짬바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죠. 일단은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어쨌건 선수님들의 장이니까 내가 너무 뺏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약간 차분한 척을 하려고 노력했죠. 근데 눈 되게 동그랗게 계속 열심히 뜨더라고. 네, 눈 동그랗게 떠야죠. 그러니까. 네모나게 뜰 수 없으니까. 잘 아시네요, 저를. 5888 님이 경기장에서 나오는 길 차 많이 막힐 텐데 잘 뚫고 오셨나요? 진짜 하셨는데. 많이 막혔어요. 그리고 오늘 6만 명이 넘게 왔더라고요, 관객분들이. 휴대폰도 안 터지는 게 당연했고 진짜? 오는 길에도 계속 그랬는데 그게 또 경기장의 묘미잖아요. 그렇지. 네. 근데 어떻게 또 빠르게 나왔네요. 진짜 빨리 왔어. 그러니까. 옷도 막 차에서 갈아입고. 원래 오늘 좀 늦는다고 해 가지고 맞아요. 저희가 원래 2부를 혼자 진행하고 3, 4부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래 가지고. 저희 빈자리를 느끼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잠옷밤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영 씨 온다 그래서 급하게 좀 진짜요? 한 3분 만에 썼습니다. 어머 죄송해라. 괜찮아요. 네. 4048 님이 하영 씨 아까 TV로 손흥민 선수 인터뷰 하시는 거 봤습니다. 오늘 손흥민 선수 직관한 썰 푼다 해 주셨는데 이제 곧 우아빵 채널에 나오는 거죠? 아니요, 저 오늘 카메라도 못 들고 갔어요. 아 그냥 앉아서 썰 푸는 걸로 하면 되잖아. 썰을 푼다고? 이거 하면 되지.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 축구 보신 분들이 다 하영 씨가 그 인터뷰 한 걸 알잖아요. 네. 그래서 손흥민 선수 직관한 썰 푼다 이렇게 한 다음에 딴 얘기하고 그리고 올린 다음에 그냥 뭐 경기 얘기하고 밥 먹은 거 얘기하고 경기 얘기하고 뭐 거기서 어떤 밥을 먹었어요 뭐 이런 거 해주면 되지.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하고 여기서 풀지 역시. 말고 여기서 풀지 말고 본인 채널에서 푸세요. 아이고 노력해보겠습니다. 김영민님, 하영님 오늘 축구 리포터 잘 봤어요. 오프닝만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클로징에도 너무 예뻤어요. 축구도 꿀잼. 근데 사실 경기 눈에 거의 안 들어왔죠. 이거 계속 인터뷰 네, 생각하느라. 저 이거밖에 생각을 그러니까. 못했어요. 그래서 계속 준비할 것도 왜냐면 세비야전도 있기 때문에. 그치. 근데 제가 축구를 늘 즐기러 왔지 일하러 처음 와봤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느낌이 진짜 새롭더라고요. 별로였어요? 아니면은 뭔가 설레였어요? 뭐라 해야 되지? 그 부담감과 그 내가 이 재밌는 축제장을 망치지 말아야겠다는 그치, 왜냐면 그게 왜냐면 가끔 인터뷰가 또 논란이 돼가지고 맞아요. 그런 게 있으니까 최대한 차분하고 선수분들이 질문하기 불편한 것들은 다 뺐거든요. 제가 아니 지난주에 네. 하영 씨가 저한테 막 축구 질문을 엄청 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막 요즘 영입 시장이 어떻고 뭐 단장이 어떻고 지금 뭐 이렇다 다 얘기를 해줬잖아요. 생각보다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포멀하게 나와서 맞아요. 전문적이지 않더라고요. 위에서 다 커트치죠 그런 거는. 아 그리고 원래 있던 인터뷰들이 오천 시에 취소된 거 굉장히 많아요. 중간에 굉장히 많았는데 또 그라운드에 밟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전에 다 바뀌었는데 비가 아예 안 오는 상황이 돼서 또 바뀌어서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는 못했는데 세비야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세비야. 공부해야겠네. 축구 스승님이시네요. 그러니까 이사유기님이 저 세비야 좀 보러 가는데 하영 씨 그때 만나요. 너무 해주셨는데. 좋아요. 하영 씨는 그럼 경기를 어디서 봐요? 저는 그 중계석 쪽에서 봅니다. 진짜? 기자님들 계시는 곳에서 프레스석에서 보는구나. 네. 근데 제가 아래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니까 확실히 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경기 내용이 잘 담기고 그치. 흐름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는 못 보셨겠네. 가끔 왜요? 축구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다행히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아니요 기자님들이 계시고 또 중계석이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행히 없었어요. 아래에서 볼 때는 좀 그렇죠. 그럼 하영 씨가 소리를 내면은 거기에 소리 지르면 거기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.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가서 입 다물고 있어야죠. 세비야전이 언젠지 말씀해 주시죠.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. 16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.